누키와 친구들! 팔랑팔랑 예쁜 나비. 지난 시간, 누키와 친구들은 나비를 다치게 한 줄 알고 걱정했어요. 아까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그게 아기 나비인지 어떻게 알아, 롤라? 그야 이렇게 작으니까 당연히 아기지. 얘들아, 너희 모두 아기 나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아니요. 아기 나비를 애벌레라고 해. 애벌레요? 애벌레는 날개도 없는데요. 그럼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설명해 줄까요? 먼저 나비가 나뭇잎에 알을 낳으면 알에서 작은 애벌레가 나오게 돼요. 몇 주일이 지나면 애벌레는 실 같은 것을 온몸에 칭칭 감아 번데기 상태가 되지요. 번데기 고치는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나뭇잎같이 보이다가 번데기 상태로 몇 주일을 보내게 되면 애벌레가 나오는데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된답니다. 그럼 넌 이미 다 큰 나비였구나. 우리랑 같이 악고르기 놀이 할래? 롤라, 나비 친구들은 꽃밭을 날아다니는 걸 더 좋아해요. 잘 가, 예쁜 나비야. 또 만나자. 우리 아까 하는 악고르기 놀이 계속 할까? 다른 놀이를 하는 게 어떨까? 나비 가면 만들긴 어때? 그러자. 그럼 난 여러 가지 색깔로 멋지게 만들어야지.